자, 그한 팀이 가버렸는데 오늘 공연한 세팀 각자 소개 부탁해요. 네, 저 지난번 인터뷰에서도 똑같이 얘기했는데 밤에 들으면 심야에 들으면 좋은 음악을 하고 있는 물감이라고 합니다. 두 분이 느끼기에는 그 얘기에 좀 공감. 완전 공감. 새벽 2시부터 새벽 4시 맞는 것 같습니다. 딱 2시간만. 이름도 딱 진짜 물감 너무 잘 지으신 것 같아요. 음악이랑 너무 잘 어울리셔. 스코브 나쁘게 얘기하는 경우를 거의 못본것 같아요. 굉장히 다 긍정적으로. 유튜브 시청자가 없으면 먼저 들어와서 오, 너무 좋아요 막 이런 반응이죠. 자, 그리고 영업팀이라. 두 번째 소개해 주세요. 예, 저는 더비입니다. 반갑습니다. 더분 뭐좀 미사 여구 없어요? 없습니다. 아, 그럼 그냥 더비입니다. 아, 더비 뜻이 뭐죠? 소문자로 쓰면 헤드폰을 끼고 있는 유 이런 이니셜입니다. 그냥 이렇게 로고입니다. 로고. 음악 중에 저쪽 일렉트로닉 쪽에 네, 더 일렉트로닉 레게에서 파생된 댄스홀 음악 보고 더비라고 그러죠. 그것도 좀 관계가 있나요? 그것도 뭐 좋아하는 장르이기도 한데 이제 어떻게 보면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레코딩 안에서 더빙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작업을 할때 실제적으로 이제 먹고 사는 음악 할때 그때는 이제 제가 샘플링 하고 이렇게 할때 많이 쓰는 테크닉인데 뭐 요즘 전자음악들은 다 그렇게 하지만 예전에 되게 20살 이 이름을 지을 때 이럴 때 그렇게 한 사람 별로 없었거든요. 그래서 더비라는 이름을 그때 지었죠. 아, 그러면 지금 이름이 거의 한 20년 차 돼가는 건가요? 감사합니다. 20년이라고 이야기해 주시니까. 자, 세 번째 소개해 주세요. 제가 제일 음악한 지 얼마 안된 거, 활동 시작한 지 얼마 안된거 같아요. 저 이제 얼마 안 됐지만 스코브라는 이름으로 지금 활동한 지 4개월 정도 됐고요. 빵에서 시작해서 그럼 빵집에서 이전에는 뭐 본명으로 활동했나요? 거의 제 음악을 안 했죠. 그 이전에는 제 음악을 거의 안 하고 주로 세션만 하다가 제 음악 시작한 지 이제 얼마 안 됐습니다. 아우, 담배연기가 생각보다. 스코브는 뭐 숲이라는 뜻이고요. 네? 숲이라는 뜻이고요. 작은 숲이라는 뜻이에요. 덴마크어인가 그럴 거예요. 음악도 약간 예, 그런 북유럽. 북유럽의 스칸다나비아 숲 같은 그런 음악을 하고 싶어서 그런 사운드를 표현하고 아까 싶어서. 어떤 곡에서 옹알옹알한 거는 그 몽고 쪽 그거 아, 같은데. 예. 그거는 이제 또 그렇습니다. 몽골 쪽. 몽골 사람들이 뭐 여기저기 많이 다니잖아요. 유럽에서 가고. 그거 저 빵에서 제대로 배우고 제대로 하는 사람이 있는데 아, 누군지 알아요? 있을 것 같아요. 몇명 있어요, 제가 알기로도. 몇분 계세요? 본토 가서 배우고 온 아, 그래요? 저기 한음파. 아, 거기 아. 마두금. 아, 그렇죠. 맞네. 그렇죠. 오늘 날이 좀 짜증난 날이었잖아요, 날씨가. 날씨가 그렇죠. 어제 오늘 저는 집이 그 옥탑인데, 방이 옥탑인데 밖에 나가 보니까 아침에 얼음이 얼었더라고요. 실얼음이. 아, 진짜로요? 예. 아, 영하 영도 아니었어? 제가 봤거든요. 이 온도를 봤는데 1도더라고요. 오늘 새벽에. 아, 그렇구나. 엄청 추웠어요. 아무튼 좀 이렇게 갑자기 찾아온 이 추위에 일요일 공연했는데 공연 오늘 어땠던 것 같아요? 게다가 남자 넷이 그러네요. 공연을 했는데. 저는 마냥 좋았습니다. 진짜로. 오늘 진짜로 다 보고 싶은 그런 분들이 딱 계셔가지고. 그 껍질을 한꺼풀 벗기고 좀 얘기를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아, 진심은 진짜 진심이에요. 근데 진짜로 제가 다 이렇게 공연 빵 라이브 보면서 다 너무 보고 싶었던 분들이 오늘 계셔가지고 또
배울 점도 많고요. 뭐 다른 분들은 어떠셨나요? 저는 뭐냐 한강의 기적. 제가 빵에서 공연하기 전부터 공연을 했는 걸로 기억이 나는데 항상 또 빵에서만 공연을 하고 뭐 점점 더 시간이 지날수록 계속 이제 밥 딜런을 닮아가지고 계셔서 이제 행색까지 닮으셔가지고 깜짝 놀랐고요. 되게 오랜만에 봤어요 공연을. 그리고 스코브는 제가 그 손지현 씨 공연할 때 영상으로 봤어요. 영상으로 봤는데 되게 기타를 잘 치더라고요. 그래서 좀 이 사람은 무엇인가, 왜 기타를 잘 치는 것인가 싶어서 좀 이렇게 뒷조사를 좀 했었습니다. 네. 네. 그러고 오늘 이제 공연하는데 되게 같은 날이어서 되게 즐겁게 와서 봤는데 기타를 잘 치더라고요 오늘도 보니까. 뒷조사 결과에서 뭐 좀 흥미로운 구석이 있었나요? 흥미로운 구석이라면 이제 그 양병집 선생님이. 네. 선생님하고 제가 한 2012년, 3년 두 번 정도 파주에서 출판단지에서 같이 공연을 했었어요. 그때 아. 같이 공연을 하고 또 그때 인사도 드렸었고 그런데 그 선생님이 한번 언급을 하더라고요. 어느 유튜브에서 언급을 하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봐도 그랬거든요. 이게 어쿠스틱 기타를 치는 손이 아니고 손을 보면 이 사람은 일렉 기타를 필시 잘 칠 것이다. 그리고 예전에 어디 제가 봤을 때는 본반은 아니지만 제가 봤을 때는 이 사람은 약간 블루스나 블루지한 음악의 기타를 쳤을 것이다. 손가락 모양이 그러하다.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약간 하고 또 음악도 약간 사이키델릭한 그런 느낌 있는 걸 보아하니 핑크 플로이드나 커피 많이 했습니다. 지미 핸드릭스나 이런 쪽 음악 저도 예전에 그런 음악을 했었거든요. 예 그래서 보니까 참 족보 없는 스타일 손 모양 이런 거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었죠. 아느나 다를까 오늘 되게 기대하면서 봤고 그랬습니다. 되게 좋았고 물감 같은 경우는 아까도 올라와서 말씀드렸지만 처음 보는데 마지막 곡 제목이 뭐였죠? 정우는 빛이라는 곡이었습니다. 예, 제목이 긴데 그 곡 같은 경우는 밴드하고 같이 하면 되게 참 뭐라 그래야 되나 막 슈게이징 같은 그런 장르 음악으로 되게 모던한 음악이 나오겠다 라는 생각을 하면 되게 즐겁게 목소리도 좋으시고 저는 오늘 근데 두 분 다 하실 때 옆에서 기타가 너무 치고 싶은 거예요. 아 그런 스타일이죠. 네, 두 분 다 너무 치고 싶어가지고 엄청 듣는데 아 스코브는 마음에 들면 뭐 갑자기 막 기타를 옆에서 가서 쳐주고 싶어요? 아 그게 뭐라 해야 되지? 워낙 두 분 다 스타일이 제 취향이어가지고 같이 하면 더 재밌잖아요. 하시면 되는데 그때 그래서 막 제가 이 사람 저거랑 저기 뭐 하고 뭐 다음에 같이 한번 해요. 아 그럼 좋죠. 근데 너무 빵에 많이 오면은 또 제가 아이 뭐 뭐 관객과 같이 하면 같이 오면 언제든 환영이죠. 그렇죠. 혼자 오지 말고 관객과 같이 관객과 같이. 자 물감은 어땠어요? 일단은 그 의도하셨는지는 모르겠으나 그 비슷한 톤을 갖고 있다라는 생각을 좀 들었었어요. 그러니까 음악을 하면서 어쨌든 다른 세계를 갖고 계신 분들인데 아, 그 안에서 풀어나가는 음악적 방식들이 아, 이 교집합적인 부분이 있지 않을까? 아, 이런 부분에서는 아, 나를 표현하고 싶은 부분이 있는데 그래서 오히려 낯설지가 않았어요. 음악들이 처음 어떻게 보면 저한테는 처음 듣는 음악들도 있었는데 그 음악들이 제 음악 안에 어느 결하고 다 있어서 전혀 다른 노래, 전혀 낯선 사람의 음악이라는 느낌도 안 들어서 진짜 앞에서 되게 몰입하면서 들어갈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는 이성의 목소리들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두 분 다 제가 진짜 좋아하는 목소리여서 이것도 저도 이게 약간 가림이 아니라 그래서 목소리를 이렇게 깊이 듣는 경험도 되게 오랜만이었거든요. 되게 사운드라기보다 그 사람을 갖고 기타와 목소리들 어떻게 보면 단출하기도 했고요. 저희는
포지션이에요. 그래서 다른 때 공연보다 저 개인적으로 되게 깊이 좀 몰입했던 것 같아요. 그렇군요. 다들 그 좀 긍정적인 얘기들만 해서 다음에 뭘 물어봐야 될지 부정적으로 이야기하면 이제 이야기가 할 게 더 많아지는 건가요? 아 그쵸. 그러면 오늘 이제 일요일 저녁 밤으로 가고 있는데 공연 끝나고 뭐 하세요? 저는 코로나 시작할 때쯤부터 취미가 하나 생겼어요. 취미가 생겼 혼자 하는 취미가 하나 생겼는데 원래 게임하고 이런 걸 좋아했었는데 이제 게임을 끊고 취미가 생겼는데 그게 이제 프라모델을 만드는 거예요. 뭐로 만들어요? 프라모델 색칠하고 그거를 이제 좀 하다 보니까 이제는 키트를 사지를 않고 집에 있는 이 왜 그 가전제품 이런 거 있잖아요. 고장난 거 이런 거 뜯어가지고 그것 가지고 이렇게 붙여가지고 막 뭐 만들고 색칠하고 이런 걸 되게 좋아해요. 최근에 누구한테 보여준 적 있나요? 그거는 이게 되게 부끄러운데 뭐 이렇게 인터넷에 올리고 하잖아요. 네. 이렇게 뭐 올리고 하잖아요. 올렸는데 이게 또 의외로 반응이 좋은 거야. 그래가지고 최근에 좀 재밌어요. 그게. 아 그렇군. 나중에 인터뷰 끝나고 한번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두 분은 저 네, 공연 다시 돌려보고 오늘 공연 되게 좋았어가지고 일단 다시 돌려보고 잘 것 같아요. 저도 스코브님이랑 되게 비슷한데 저도 이제 돌아가는 집에서 그날 있었던 공연이나 이런 것들이 영상도 영상이지만 머릿속에서 계속 좀 하나씩 하거든요. 특히 뭐 단순히 부족한 부분도 있지만 다른 뮤지션이 했던 그런 사운드라든지 아니면 코드 저는 손을 열심히 보고 있는 편이어서 이런 소리들을 어떻게 코드 진행들 어떻게 보면 코드와 코드가 연결되는 라인들을 많이 보게 되고 실사하면서 막 이불 킥하고 그분 다 음악 이야기했는데 저는 프라모델 이야기를 하시고 취미가 없다는 것 같아요. 뭐 균형이 맞는 것 같아요. 그렇군요. 더분 그러면은 공연을 위해서 뭘 준비하세요? 공연하게 되면요? 네. 저는 보통 그냥 밴드 할 때는 좀 열심히 연습을 하죠. 밴드는 다른 사람하고 같이 합을 맞춰야 되고 합주를 하고 하는데 혼자 공연하고 난 뒤로부터는 예전에도 그랬고 혼자 할 때 그냥 그 여러 번 하면 공연 때 재미가 없더라고요. 이게 어떻게 보면 게으른 건데 딱 공연 그 전날 밤에 한번 좀 뭐 톤이나 이렇게 좀 이성적으로 정리해야 되는 것들 있잖아요. 그거는 좀 정리를 하고 그 다음날 같은 경우 그냥 리허설 자체를 집에서 한번 하죠. 그냥 공연을 한번 해요. 혼자 다 세팅해서 제 작업방에서 세팅을 한번 하고 멘트까지 하면서 정리를 해요. 아 멘트도 직접? 멘트도 보통 그대로 이렇게 가진 않는데 흐름 자체, 공연 전체의 흐름 자체는 한번 해요. 그렇게 할 때 이 좀 마음의 심적인 안정감이나 저는 공연 딱 하면 혼자 하든 밴드로 하든 장르 옛날에 헤비메탈을 하든 락을 하든 뭐 전자음악을 하든 되게 그렇게 장르를 했었는데 사실 항상 이렇게 좀 들뜨거든요. 그걸 좀 이렇게 가라앉힐 필요가 있어서 적당하게 가라앉힐 필요가 있어서 그렇게 준비를 하죠. 뭐 물가음은 공연 준비를 어떻게 해요? 일단은 저는 그 트랙리스트를 짜는 즐거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트랙리스트를 어떻게 하면 흐름을 강약 중간격으로 자진머리 장단으로 이렇게 맞출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서 트랙리스트를 짜면은 몇 번 반복하는 편인데 이게 처음에 이제 곡 만들 때도 그런 부분이 있지만 방 안에서 좀 뭐 노래를 부르는 편이어서 조금 실제 공연할 때 키하고 조금 차이는 있더라고요. 그래서 직접 방에서 할 거랑 막 연습실을 갈 때랑 공연을 할 때랑 소리가 좀 달라서 공연을 하면서 오히려 그것들을 좀 배워가는 부분도 사실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평소에 준비는 셋리스트 선정들을 여러 가지로 고민하는 편이에요.
우리 스코브 씨는? 저는 페달 사용하는 페달이 많아가지고 이제 좀 준비를 많이 해야 되거든요. 근데 다른 분들에게 죄송한 말인데 제가 공연을 오늘 아침에 알았어요. 나놓고 있다가. 아 그랬군요. 평소에는 제가 항상 준비를 하는데 이번 달에 세션이 많아서 그런지 막 정신없이 지내다 보니까 공연을 오늘 아침에 알아가지고 막 급하게 거의 준비를 못하고 공연이 많아서 그런 거죠? 아 뭔가 계속 매주 공연을 빵에서 하다 보니까 세션을 쓸데없이 쫓아와서 같이 하다 보니 제 노래는 막상 준비를 못하고 오늘 너무 제가 실수를 많이 해서 쓸데없다는 말은 취소하고요. 근데 딱 예전에 네. 제가 2008년 이럴 때 그 왜 빵에서도 활동하는 그 승현 씨 있잖아요. 네. 레인보우 보고 맞아요. 거기가 그랬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좀 괜찮은 뮤지션 자기가 마음에 든다 싶으면 얼른 또 가서 세션하고 또 저는 그때 승현 씨 되게 멋있게 봤거든요. 이미지가 비슷해요. 기타 하는 어떤 그 연주자의 어떤 그 태도와 애티튜드가 비슷한 것 같아요. 저는 이제 그러니까 제가 단련들어서 하진 않는데 제이가 들어오면은 열심히 해야지 이것도 열심히 해야지 하다 보니까 늘어나가지고 이제 좀 정리를 할까 싶어요. 저는 잘 모르겠는 게 딱 느낌이 저는 이게 이렇게 어떤 기타리스트라기보다 곡 자체의 완성도가 굉장히 있어서 그냥 송라이터처럼 느껴지고 그냥 그래서. 그게 그냥 다른 연주하시는 그 모습이 되게 잘 상상이 안 가서 더 만족해야겠어요. 근데 송라이터로서도 이미 진짜 이미 완성형. 네, 제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뭐 지금 뭐 음원으로 발매된 게 있나요? 아 이제 지금 믹싱 하고 있고요. 마스터링 하면은 그렇군요. 싱글로 리터 싱글로 하나 낼 생각이고요. 계속 꾸준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뭐 두 분은 이제 가을 겨울 어떻게 계획이 뭐가 있나요? 저는 사실 그 늘상 일이 많아요. 늘상 바쁘고. 아 그거 말고 그 음악적인 거. 빵 공연과 관련. 제가 지금 작업해 놓은 거가 좀 있거든요. 좀 있는데 시간이 지나면 또 더 잘하고 싶잖아요. 그런 최근에 이제 든 그건데 이제 턱이 높아져가지고 허들이 높아졌어요. 개인적인 허들이 높아지고 또 예전에는 실제로는 이제 다른 작업들 할 때 이럴 때는 좀 좋은 스튜디오에서 좀 좋은 엔지니어하고 작업을 하다가 혼자 이렇게 하면 또 그만의 맛이 작업할 때는 있는데 딱 하고 난 뒤에 딱 떨어지면 야 이것도 막 시간이 좀 지나고 나면 또 에너지가 떨어지거든요. 그런 식으로 모여 있는 곡들이 사실 좀 많은데 이걸 언제 발표를 해야 될까? 그리고 예전에 녹음했던 것들도 좀 발표를 하고 싶은데 이걸 해야 되나?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해야 되는가? 이런 것들에 관한 고민을 좀 하고 있죠. 이 올해가 가기 전에 싱글 같은 경우는 낼 것 같은데 뭐 오늘 한 곡인데 그래서 난 같은 경우 아주 오래전에 만들었지만 공연도 잘 안 했었고 또 레코딩도 여러 번 했는데 음반을 녹음한 적도 없고 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최근에 녹음을 해봤는데 이걸 좀 잘하고 싶은데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안에 좀 내고 싶은데 작업은 좀 빨리 하는 편이거든요. 물건은 바뀌고 있습니다. 아까 공연대 멘트 때 잠깐 말씀드렸는데 내일 모레 화요일 날 싱글이 두 번째 싱글이 나오고요. 제목은 기수역이라는 제목의 이것도 비사이드까지 끼워서 두 곡 나오고요. 지금 앨범을 준비하고 있어가지고 레코딩을 지금 진행하고 있고 욕심 같아서는 한 내년 3월 전까지 발매하려고 지금 한창 여러 트랙들 같이 동시다발적으로 작업하고 있습니다. 스코브는 네. 싱글 지금 믹싱 마스터링 몇 곡? 한 곡이고요 싱글. 또 이제 그걸 시작으로 이제 준비된 것들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요. 아무튼 오늘 고생 많았고
그 셋 다 백신 접종 완료. 완료했죠. 어우, 국민 64% 안에 들었네요. 네. 어, 선방했네요. 남들을 위해서라도. 그래 오늘 고생 많았고 다음 달 공연에서 또 멋있는 모습으로 만납시다. 수고했어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